뭐 내일 고발한다면서요. 김건희 여사님 뭐 허위사실 유포로. 아, 예. 이명수 기자가 과거 법세련 대표 서울시 시의원인 이종배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대필 의혹 방송으로 김건희 명예훼손했다. 이게 반의사불벌죄예요. 명예훼손죄가. 그럼 김건희 씨의 의사에 반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게 원칙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감 상태 하에서 고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종배 씨의 고발건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논문 대필건에 실체적 진실을 법정에서 이제 밝힐 수 있어. 증인으로 김건희와 홍석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A씨로부터 이런 들었던 내용을 보도한 것이 전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A씨도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김건희 씨도 또 홍석화 씨도 증인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위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이명수 기자가 과거 법세련 대표였고 서울시 시의원인 이종배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대필 의혹 방송으로 김건희 명예훼손했다 라고 고발했는데요. 이명수 기자. 네. 기분 좋지 않죠? 불쾌하죠. 네. 불쾌합니다. 그 당사자 김건희 씨 아니면 저기 홍석화 씨 그분들한테 고발 고소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 뭐 저기 뭐 그 전문 고발러 시의원한테 고발 들어와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프로 고발러라고 부르죠. 네. 아 프로 고발. 네. 네. 임세현 소장님은 그 이분이 그 동안에도 이제 고발을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특히나 뭐 지금의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분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지금 160건 고발을 했다고 해요. 다수의 이제 고발을 했는데 저는 이분의 의도가 참 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뭐 유명해지려고 한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부탁을 받은 건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의심이 되죠. 그동안의 행동을 봤었을 때. 사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네. 그것도 오늘 분석할 겁니다. 저희가. 아, 예. 자 그리고 전격적으로 6월 2일 날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 전에 보도자료를 먼저 냈어요. 자 보도자료를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지난 28일 탐사보도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2부 논문 대필 의심자 전격 공개 제목의 방송에서 정체불명의 김건희 여사 친척이라는 자가 출연하여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을 누군가 도와줬다고 주장하였고 이명수 기자는 집에 와서 같이 논문 썼다고 합니다. 라며 논문 대필을 단정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논문 대필자로 지목받는 H컬처 대표 홍석화 씨는 이 방송에서 아니 논문 쓰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뭘 어떻게 지도를 해줘요. 제가 박사가 아닌 다음에 무슨 박사 논문 제가 지도합니까? 라며 대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 없는 형명불상의 친척과 이명수 기자의 논문 대필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므로 이명수 기자와 성명불상의 친척을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고 간단히 정리하면 홍석화가 부인을 했는데 이명수 기자의 논문 대필 주장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명수 기자 예, 예. 할 말 많죠? 제가 그 논문 고발 내용을 지금 저도 좀 봤는데요. 홍석화 씨가 그 대필 의혹을 부인해서 그 명예훼손이라고 적시했는데요. 홍석화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었는데 논문 검증단 우희준 교수님과 김건희 박사 논문과 홍석화 씨 논문 표절 방식이 비슷하다며 대필 의혹을 전격적으로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친척 A씨도 홍석화 씨가 김건희 논문 도와줬다는 걸 김건희에게, 김건희 씨한테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녹취록이 다 나온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홍석화 씨한테 직접 전화해서 부인을 한 거 아닙니까? 부인을 한 거를 제가 보도한 건데 그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됐는지. 홍석화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갖고 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네. 사실관계는 뭐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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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 이종배 씨가 이제 프로 고발러라고 이제 일컬어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비례대표 4번을 받아서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이 됐다고 하고요. 그동안에 이종배 씨가 고발했던 사건들 보면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쪽 정치인이나 문재인 정부 쪽 인사들만 쏙쏙 골라서 고발을 했고 그리고 그 고발이 있은 뒤엔 대부분이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 이종배 씨가 김건희 씨를 대신해서 제3자인데 김건희 씨 명예훼손 당했다라면서 고발을 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좀 황당한 거죠. 만약에 이종배 씨가 과거처럼 법세련 대표였다고 한다면 그 고소고발을 안 바래도 그냥 비판 정도 수,
수준 얘기했지만 지금 시의원이잖아요. 시의원으로서의 품격과 업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고소를 대리한다?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소송 대리는 실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의원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게 반의사불벌죄예요. 명예훼손죄가. 그럼 김건희 씨의 의사에 반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게 원칙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감 상태 하에서 고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감이라고 하면 네. 뭐 김건희 측이나 아니면 다른 배후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의원이 굳이 이 사건을 자기가 왜 고소하겠어요. 그런 교감이 없다고 한다면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기 이종배 씨 뭐 늘상 고발하는 것들 보면 정치적인 것들 고발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배후 세력이 있지 않을까. 다 예상하고 있다. 예. 이분이 과거에 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권력자들이 법을 어기고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깔아뭉개는 것은 나라의 기강과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고발을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법치주도 살릴 수 있고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의 권력기관이 누군가요? 권력이? 그리고 그동안의 사건들이 이거 예를 들어 김건희 씨 같은 건 본인이 학력 조작, 뭐 주가 조작, 경력 조작 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해서 돋보이고 싶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견제와 균형을 하려면 본인이 인터뷰한 것에 의하면 오히려 지금에 있는 그 대통령 주변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판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긋난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이종배 씨의 고발건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논문 네. 대필건에 실체적 진실을 법정에서 이제 밝힐 수 있어. 그죠? 네. 그리고 증인으로 김건희와 홍석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이명수 기자가 A씨로부터 이런 들었던 내용을 보도한 것이 전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A씨도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김건희 씨도 또 홍석화 씨도 증인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증인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위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증언으로 일부러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진실규명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증인 신청을 하고 안 나오면 또 과태료 처분이 될 수도 있고 네. 실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의사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필건이 재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고발만 된 상황인데 재판에 간다면 이명수 기자 어떨 것 같아요?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네. 재판 가서 이제 증인 출석시켜서 이제 논문 대필 우리가 우혹으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이제 재판에서 이제 저기 검증하는 게 되지 않을까? 제대로 사실관계 밝힐 수 있다. 관계 혹시나 뭐 김건희가 증인 출석하면 네. 김건희를 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아 이거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만약에 증인 출석하라고 했는데 한 번 거절했어. 그럼 또 벌금 나오고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나 궁금해요. 과태료 처분이고요. 네. 계속 안 나오면 이제 법원에서 오히려 피고인 쪽에 철회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끝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역할일 때는. 근데 아마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나오든 안 나오든 의사는 확실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 이종배 씨가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는 나오든 안 나오든 자신의 의사표현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홍석화 씨가 안 나오면 이건 뭐 그냥 뭐 재판 하나만 무고죠. 무죄죠. 무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지금 고소한 게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프트 팀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우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화면 좀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화면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